안녕하세요. 생태톱 밭을 바꾸는 풀꿀팁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밭을 정리할 겁니다. 가지치기도 하고 거름도 넣고 그 다음에 블루베리 상토도 보충해 줄 겁니다. 한여름에 또 맛있는 블루베리를 먹기 위해서는 지금쯤 관리를 해줘야 되죠. 꽃망울이 꽃대가 참잘 잡혀 있는데요. 가지들이 복잡하지 않게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밭은 지금 제가 3년째 가꾸고 있는 밭인데요. 집 바로 옆에 있는 텃밭입니다. 이 텃밭에 블루베리를 여기 13그루가 있는데 13그루만 있어도 우리 가족이 실컷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옵니다. 텃밭을 운영하면서 과일이 끊이지 않게 계속 나오게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바로 뒤에는 산딸기밭이고요. 블루베리도 종류별로 심었습니다. 가장 일찍 달리는 조생종부터 그 다음에 조금 늦게 달리는 종자까지 해서 좀 나누어 심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과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보통 블루베리를 화분에 많이 키우시는데요. 저는 화분이 아니라 텃밭에 틀밭을 만들고, 틀밭 위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지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치기는 밑에서 올라온 가지부터 정리를 하는데요. 새로 올라온 신초들. 위에 지금 꽃눈이 충분하게 많기 때문에 신초들을 한두 개 정도만 기르고 나머지는 다 자르겠습니다. 신초 가운데에서도 꽃눈이 잡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해 큰 것들. 이런 것은 두고 꽃눈이 없이 이렇게 잎눈만 쭉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잘라주겠습니다. 자, 요 보시면 돌기처럼 나와 있는 조그마한 것들이 잎눈입니다. 요것이 잎눈이고요. 자, 꽃눈은 오동통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꽃눈이 터져 나오죠. 잎눈은 아주 작습니다. 요것이 잎눈인데 여기 지금 요 조그만 것이 잎눈입니다. 자, 잎눈. 그러니까 꽃눈을 보고 너무 복잡하면 잘라주면 되고요. 신초 가운데서도 이렇게 꽃눈이 잡혀 있는 것이 있고 꽃눈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신초인데 지금 이게 작년에 올라온 세 가지인데 꽃눈이 잡힌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꽃눈이 잡히지 않은 신초들은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빛을 좀잘 받게 하려면 가운데를 비워주면 좋겠죠. 그래서 가운데에 솟아오른 가지들을 좀 많이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올라온 가지들 잘라주고요. 이 전체가 지금 잘라줘야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를 비워야 고르게 햇볕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가운데를 비워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향해서 뻗은 가지들도, 잘라주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죽은 가지들도 잘라주고요. 복잡한 것도 있으면 잘라줍니다. 또 처지는 가지들도 있으면, 잘라주면 좋습니다. 하여튼 복잡한 가지들 잘라주고요. 자, 위로 뻗은 가지들 잘라주고요. 자, 이로 뻗은 가지들은 다른 가지에 빗을 가리니까 잘라줍니다. 이거는 지금 이쪽으로 뻗어서 이쪽 가지하고 지금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잘라줍니다. 잘라주고요. 중복된 가지들은 다 잘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른 가지들도 잘라주고요. 자, 안쪽으로 뻗은 가지 잘라주고요. 안쪽을 향해서 뻗은 가지 잘라주고요. 여기에 있는 것만 열려도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자르셔도 됩니다. 말라 죽거나 또뭐 병든 가지, 꺾인 자리, 겹친 가지 이런 것들을 잘라줍니다. 너무 또 과일을 많이 달면 과일이 작아지니까 잘라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신촌대 올라온 것들 꽃눈 안 잡히고 작은 것들. 얘는 키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달려도 너무 낮게 달리고 또 빛이 다 가리죠. 이런 것들을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너무 이렇게 세력이 약한 가지들. 여기 보면 굉장히 가늘어요. 옆에 가지는 하고 비교가 되죠. 이런 가지들도 잘라줍니다. 너무 세력이 약한 것도 잘라줍니다. 이 가지는 또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쭉 뻗었어요. 이렇게 안쪽을 향해서 뻗은 가지들 잘라주고요. 아, 신초가 지금 여기 두 개가 올라왔는데, 지금 두개다안 쓰겠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꽃눈이 잘 잡혀서 이렇게 옆으로 갔는데 이것도 너무 바닥이 하고 가깝죠. 예, 이런 것들도 예, 잘라주고요. 너무 아래쪽에 달리지 않게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을 향해 뻗은가지. 자, 이 대가 쭉 올라오다가 안쪽을 향해 뻗었어요. 이럴 때는 예, 얘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요. 얘도 이 지금 이쪽 가지하고 이쪽 가지하고 지금 서로 겹쳐 있죠. 예, 이럴 때도 네, 여기를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일단 빛이 잘 들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얘는 네, 전체적으로 네, 너무 복잡합니다. 잘라주고요. 자, 그래서 가운데를 좀 전체적으로 가운데를 비워서 전체적으로 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네. 나중에 이제 꽃속기도 해줘야 되는데요. 네. 진짜 꽃이 많이 펴요, 블루베리는. 그래서 네, 가지를 좀 과감하게 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블루베리가 굉장히 네, 효자 상품이에요. 집안에서 보면 굉장히 가족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또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냥 그 보는 것만으로도 예쁜 과일. 예,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 다음 나무도 보면 예, 전체적으로 수형을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늘이지는 부분이 생길 거고 꽃눈이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런 것을 찾아서 잘라줍니다. 첫 번째로 예, 신초부터 잘라줍니다. 해마다 이렇게 가지들이 잘 올라와요. 너무 또 세력이 약한 가지들. 볼펜심보다 밑에서 올라올 때 가는 것들은 잘라주면 좋아요. 네. 볼펜심보다 가는 것들 잘라주고 죽은 가지 잘라주고 너무 세력이 네, 한쪽으로 쏠려도 안 좋으니까 너무 또 세력이 또 쏠린 가지들이 있나 보고 네,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서로 두 나무가 지금 부딪히고 있잖아요. 네. 이럴 때도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이게를 과감하게 예,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예. 이렇게 꽃눈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걸 다 달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생선뼈처럼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예, 양쪽으로 옆으로 쫙 남쪽을 향해서 예. 그러면 서로가 빛이 잘 들겠죠. 예. 하여튼 안쪽으로 향하는 가지들을 잘라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쪽으로 가지가 들어오게 되면 나무 중심부를 향해서 가지들이 들어오게 되면 예, 빛을 만들고 통풍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 보시고 잘라주면 됩니다. 예, 다음 나무는 제가 예목대로 한번 길러봤던 나무인데요. 예, 나무 수형을 한번 쫙 예목대로 잡아서 예, 길러봤습니다. 자, 그럼 아래서부터 예, 예목대는 아랫부분을 쳐줘야 되겠죠. 예, 아랫부분을 쳐줍니다. 애목대 수용은 아랫부분이 시원한 거죠. 텃밭에서 기를 때는 나무들이 예, 조경수 같은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예, 가지들이 안쪽 나무 중심 부위를 향해서 뻗어 있어요. 이렇게 예, 이런 가지들은 무조건 잘라줘야 됩니다. 나 이제 약칠 때도 예, 약도 잘 안 들어가고요. 이것도 이제 나무 중심을 향해서 뻗었으니까 예, 잘라주고요. 예. 아, 이건 참 수영이 예뻐요. 수영이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 하얀 털 같은 것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갈색 날개 매미 중이라고 하는 나방들이 알을 쓸어 놓은 곳이에요. 이렇게 해충 알이 들어있는 가지들을 잘라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데 하얀 거 위로 지금 말라 죽었어요. 이건 죽은 가지고 여기 녹색 연두색빛 요건 사는 가지거든요. 네, 이런 거 찾아서 잘라줍니다. 갈색 날개 매미충들이 아슬아슬었죠. 예, 그런 가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이런 거 찾아서 잘라줍니다.